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봄바람 정말 심하네요. 봄바람이 꽃과 나무들을 깨운다고 했는데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어느 곳에는 산불 때문에 아주 전체적으로 아주 초토화가 되어 가고 있다는데 여러분들 우리 모두 불조심해야 되겠어요. 너무 바람이 불어서 오늘 같은 날 베란다에서 밖에 안 나가고 베란다에서 삽목하기 좋은 날로 제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싹스러움, 제가 키우고 있는 싹스러움,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삽목둥이, 요런 삽목둥이 하나 분양받아서 이렇게 크고 또 여기 이렇게 또 하나 이렇게 키웠습니다. 얘들이 삽목도 잘 되고 꽃도 계속 많이 피워주는 아이들이라 아주 키워볼 만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뭐 조금 있다 해서 그렇게 조금 있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꽃이 져가고 있는 자리나 여기 꽃이 이렇게 져가고 있잖아요. 이런 자리나 애들 삽목 몇개 해보겠습니다. 알코올 소도 기본적으로 뭐 형식상이지만 기본적으로 합니다, 항상. 애들은 애기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요 꽃집 부분 여기도 꽃대가 이렇게 달렸어요. 삽수가 얘들은 그렇게 크지 않아도 잘 크더라고요. 제가 받아서 키워 보니까요. 여기 입 겨드랑이가 있잖아요. 입 겨드랑이 여기서 여기 위를 바로 위를 자르면 입 겨드랑이 입 단자리에서 여기 새순 조그만 게 보이나 모르겠어요. 난 윗부분을 이렇게 자르면 여기를 성장점으로 향하던 이제 에너지들이 요 잎들을 키우는 대로 모아지겠죠. 잎들이 좀더 자라서 좀더 풍성하게 될 거예요. 꽃이 여기 달렸지만은 이렇게 제가 하나, 그러면 요 양쪽으로 이렇게 또 곁가지가 있어가지고 또더 풍성하게 잘 자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영을 생각하면서 제가 잘라야 되기 때문에 꽃을 진짜 질리도록 많이 봤어요, 겨울에도. 그래서 조금 이제 이 시기에 삽목할 시기라 겸사겸사 조금 카메라가 네, 이것도 여기도 전체적으로 약간 둥글다는 느낌으로 키우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수영을 잡고 자르겠습니다. 얘들이 굉장히 크기도 잘 크고 꽃도 잘 피워주고 꽃이 이렇게 달려서 미안하지만 제가 잘랐습니다. 옆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이렇게 다이소 거리분으로 사서 이렇게 걸어놨더니 빨래 건조대에 걸어놨더니 아주 꽃도 잘 피워주고 이렇게 꽃 피는 아이들은 좀 미안해요. 그래도 봄에 하는 게 좋아서 봄에 하면 성공률이 더 높죠. 그래서 이렇게 애들이 아주 통통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 오래 막 묵둥이로 키우는 것보다 얘들도 제가 삽수 얻어서 또 삽수를 만들어서 키우고 있지만은 너무 오래 묵둥이로 키우는 것보다 삽수를 키우는 게 훨씬 싱싱하고 꽃도 잘 피는 것 같아요. 제가 늘 다육이 키우다가 또 꽃을 워낙 좋아하니까 꽃도 같이 겸해서 키워보는데 제가 그런 걸 느끼겠더라고요. 어떤 고수님도 제라늄도 그렇다고 일년살이 식물로 생각하고 키우면 더 풍성하고 예쁘게 꽃도 더 많이 피워준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공감이 가더라고요. 여기 입 겨드랑이가 있죠, 입 겨드랑이.
여기면 약간 낫다 싶게 잘라주면 얘들이 밑에 있는 잎들이 자라면서 또 풍성하게 또 자라주니까요. 얘 당장 여기 이게 잘라버리면 허전해 보이고 하지만 금방 또 얘들이 아래쪽 잎들이 자라서 또더 예쁘게 자라줄 수 있을 거예요. 쌉수 부자가 될것 같습니다. 일단 요 꽃은 남겨두고 또 요런 아기들이 자라면서 또더 애들이 풍성해지거든요. 그래서 아래쪽 애들이 또더잘 자랄 것이고 위로만 자꾸 크면 또 키만 크면 또 조금 그러죠. 약간 풍성하게 옆으로 풍성하게 크는 것이 더 이쁜 것 같아요. 얘들 요 정도로 하고요. 원래 이 아이가 모주예요. 모주인데 여기서 제가 잘라서 저렇게 키웠지만은 저 새로 키운 아이들이 훨씬 건강하고 풍성하게 잘 자라요. 얘도 조금 큰 분으로 분갈이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쌉수를 이렇게 여러 개 얻었는데요. 쌉수 여기 정리하는 거 잠깐 사람마다 뭐 키우시는 분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제가 하는 방법 대로 그냥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이 아래쪽에 이 노란 잎들은 어차피 이게 하엽이질 애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여기 이렇게 색깔이 약간 변하는 요런 애들도 여기 보면은 여기 속에 보면은 여기 새 잎들이 자라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런 잎들은 떼주면은 속에 있는 잎들이 더 빨리 자랄 수 있어요. 여기 봐요. 분명히 색감이 조금 변할 때는 요 속에 보면 아가들이 자라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보이죠? 여기를 살짝 떼주고 이게 얘들 어차피 삽목을 해야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꽃도 부담이 돼요. 뿌리에 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아직 꽃이 달려있으면, 이 꽃은 진짜, 꽃한테는 미안하지만, 꽃을 이렇게 잘라줘야, 주는 것이 애들한테, 일단 뿌리를 내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삽목이란 자체가. 근데 요렇게 정리해서 그냥, 일단 하나만 정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여기 새잎 나는 겨드랑이 쪽으로 끝쪽으로 이렇게 손톱으로 얘들이 워낙 보드라워서 손톱으로 살짝만 해도 잘 떨어져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요. 이 아이도 꽃이 두 개나 달렸는데 이렇게 꽃은 살짝이 잘라줄게요. 이렇게 아랫잎장을 여기 애기들이 다잎 겨드랑이에 애기들이 다 붙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봄이니까 훨씬 또 성장하려는 힘이 강하겠죠. 얘는 꽃이 많이 달렸는데 이렇게 잘라 아낌없이 어쩔 수 없어요. 삽수를 일단 삽수를 위해서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최대한 부담이 안 되도록 이렇게 잘라 주시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단촐해졌죠.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얘들은 워낙 잘 자라줬으니까 저는 그 정도로 믿어요. 이렇게 단촐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삽수가 총 8개 나왔는데요. 이 상토랑 마사토가 살짝 섞인 흙이에요. 여기다 물을 여기 아래쪽으로 흘러나올 정도로 충분히 이렇게 적셔 주시고요. 적셔 준 다음에 이제 삽수를 한번 꽂아 볼게요.
아, 이두 동그란 포트에는 완전히 이제 일반 판매하는 상토예요. 상토, 일반 분갈이하고 할 때서는 상토고, 여기 흙들은 마사토랑 뭐 제가 조금 더 섞어서 만들어 놓은 흙이랍니다. 아, 일단 여기다가 이렇게 구멍을 내주고요. 예, 너무 막 그냥 애들이 열이잖아요. 열인데 이걸로 억지로 넣을 순 없죠. 구멍을 충분히 확보해 준 다음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꽂아 주시고 살짝 이렇게 오므려 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이 아이는 삽수가 커요. 좀큰 편이에요. 잘 자라줘야 될 텐데. 그리고 얘가 잎에 자세히 보시면 잎에 털이 보송보송 있죠. 이런 애들은 잎 자체에 물 묻는 것을 싫어한대요. 삽수를 꽂은 다음에 옆부분으로 이렇게 하면은 여기 흙이 저 뿌리에 뜨지 않고 잘 밀착이 되겠죠. 이렇게 묻지 않게 몸에 최대한 물을 묻지 않게끔 이렇게 일반적인 화초들은 위에서 막 샤오기로 쑥쑥 이렇게 물을 뿌려주기도 하거든요. 이 아이들은 얼굴에 털이 있는 아이들이라 제가 조심스럽게 그냥 스프레이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반 그늘에 햇빛 쨍쨍 쬐면 안 되죠. 애들이 아직 힘이 없잖아요. 우리도 상태 안 좋을 때 햇빛에 나가면 힘들죠. 어지럽고 막 그러잖아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꽃들도 반 그늘에서 일단 뿌리 활착이 될 때까지 요양을 시키고, 얘 자체가 원래 반 그늘 식물이잖아요. 베란다에서 잘 크는. 그러니까 얘들은 볕에 나갈 필요가 없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보고 위특이 조금 말랐다 싶으면 또 스프레이를 해서 촉촉하게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얘들이 좀 처음에 뿌리 내릴 때는 힘이 드니까 얘들이 조금 시들하겠죠. 그다음 뿌리를 내리면 얘들이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기적으로 한 번씩 위특이 바짝 말랐을 때 저면 관수를 해주면 제일 좋죠. 식물들이 저면 관수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뿌리가 먼저 물을 먹으려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잘라버린 꽃들이 너무 예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이렇게 작은 데다가 이렇게 꽂아뒀어요. 하루라도 더잘 지냈으면 싶었어요. 아, 우리 싹스러운 삽수들 잘 자라는지 여러분 한번 지켜봐 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